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어떤 것에도 견줄 데 없이 큰 비극을 감내해야 했던 지난 10년, 우리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그토록 희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화물 과적이나 각종 부주의로 인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부두 인근에 설치된 화물차 개근대입니다. 승선 전에 화물차들은 개근대에서 화물 무게를 재도록 돼 있습니다. 적정 화물량의 3배까지 과적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개근대가 항만 외부에 있다 보니 항 내에서 화물을 몰래 더 실어 과적을 일으키는 행위까지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실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완전 불법 되는 거지, 말씀. 이를 막기 위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가 항만 내에 이동식 개근대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선사 측의 사전 협조를 구해야 하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해 실제 운영은 분기당 한번 정도 보여주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겠죠. 알게 모르게 타긴 하겠죠. 뭐 주로 뭐 부산 가는 차들 이런 차들은 뭐 고속도로 뭐 과적 그걸 고속도로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에 가서 바로 내려버리니까 여기서 좀 과적을 해서 싣고 나와서 부산에서 그냥 바로 내려버리니까. 최근 5년 동안 화물 과적과 선박의 정원을 초과해 태우는 과승으로 해경에 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차량이나 화물을 선박에 고정하는 고박 지침을 어긴 건수도 같은 기간 20건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제주 지역 선박 사고 1,300건의 85%는 정비 불량이나 운항 부주의, 관리 소홀 같은 인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밖에 선체 구조 변경이나 선박 검사 미이행, 무면허 선박 운항 행위로 지난해 40건 넘게 적발되는 등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제주 바다 안전을 위협하는 부주의와 위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